며칠 후 뭔가를 다급하게 찾는 듯 보이는 한 여성. 아, 찾고 있던 곳이 얼마 전 우섭 씨가 문을 닫은 그 식당이었군요. 누구 없어요?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양인데 이거 어쩌죠? 이거 한 발 늦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아유, 깜짝이야. 혹시 이 식당 언제 문 닫았는지 아세요? 이 집이요? 글쎄 한 달인가? 아, 나야 모르지. 왜요?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하던데. 아, 그러고 보니까 장사 꽤 잘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문 닫고 그냥 갔던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업 소식에 실망한 기색이 가득한데요. 꽤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한쪽 벽면에 자리한 지도엔 그녀가 발품을 들여 찾아다닌 전국의 유명 해장국집 이름이 가득합니다. 사실 보라 씨는 2년이 넘도록 해장국집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독 해장국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후 보라야! 왔어? 많이 기다렸지. 얼른 가자. 이번엔 확실하겠지? 블로그에 올라온 글도 읽어봤어?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반응이 엄청 핫하던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해장국이라고 하더라? 그래? 사장님은? 사장님은 어떻대? 한 30대 중반쯤? 그런데 해장국 만들기 안 생겼다던데 맛은 진짜 최고래. 그래? 얼른 가자. 아, 떨린다. 주소는 알아놨지? 내가 다 파악해놨지. 빨리 가자. 그래, 가자. 같은 시각,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또다시 손님들로 북적이는 우섭 씨의 식당.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지금 대기 손님이 10팀 이상 계시니까 한 30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죄송해요. 아무리 감추고 꼭꼭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고수의 손맛 때문일까요? 파리만 날리던 이곳이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 주변에 그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장 그 식당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고 그 음식이 여러 가지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답니다. 같은 시간 보라 씨는 다른 해장국집을 찾았군요. 미안해 보라야. 이번엔 진짜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가자. 보라 씨가 특별히 찾는 해장국집이 있는 모양인데 그녀가 애타게 찾는 해장국 맛집이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집일까요? 식음까지 전폐하고 누운 보라 씨. 해장국 때문에 상사병이라도 난 겁니까? 보라야! 야! 장보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왔어?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야, 기운 좀 내. 아, 그까 해장국이 뭐라고? 아, 그러게. 그깟 해장국이 뭐라고. 이렇게 기운이 안 나네. 그럴 줄 알고 이 언니가 너를 위해서 진짜 핫한 떡볶이 사왔지롱.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시간씩이나 기다려서 사온 거야. 야, 빨리 먹자. 너 많이 먹어. 나는 생각 없어. 왜? 조금이라도 먹어.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나 혼자 먹어야지. 아, 먹방 TV할 시간이다. 전국 미식가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다는 이곳.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에 풀리는 게 어디 속뿐이랴. 이래 쫓겨 지친 맛까지 녹여준단다.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심장 깊숙이 울리는 이 진한 맛. 그 비결은 뼈마디 꽉 들어찬 이 속살에 있다는데. 신선한 재료. 근데 저 집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대박. 먹는 식당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바로 그때 뭔가에 이끌리듯 보라 씨 시선이 자연스럽게 TV로 향합니다. 이게 단데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우섭 씨네요. 그런데 그를 본 보라 씨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선아. 어? 전화기. 어? 왜? 전화기 줘. 어? 저기? 아, 저 좀이야. 어? 저 좀. 그녀가 애타게 찾았던 식당을 드디어 찾은 모양입니다. 네네. 저희 배달은 안 하고요. 아, 방송 네. 출연 후 우섭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여기 해장국 4개 추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김우섭 씨? 김우섭 씨? 네? 김우섭 씨 어디 있어요? 어, 저희 남편인데 누구세요?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된 우섭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 아, 여보 어떡해. 어떡해. 안 한다 그랬잖아. 방송에 나갈 줄 몰랐지. 저희들도 처음에는 신고를 받고 긴가민가했습니다. 과연 그 수배 중인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 사항을 가지고 대조를 하니까 저희들이 찾고 있던 수배자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저 황당한 사건이 있나 하고 저희들 좀 의아했습니다. 이야기는 4년 전 보라 씨와 우섭 씨의 첫 만남부터 시작됩니다. 역시 우리 신데렐라님의 선택은 탁월하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치킨은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근데 순살 우섭님은 순살만 드시나 봐요? 에이, 그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인데. 아이, 그게 아니라요. 제가 뼈다귀 회장국 귀신이거든요. 아이, 하도 많이 먹어서 저는 순살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뼈다귀 회장국 진짜 좋아해요. 다음에 같이 한번 먹으러 가요. 완전 콜. 콜? 콜. 맛집 동호회로 인연을 맺은 후 처음부터 통하는 것이 많았던 두 사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며 금세 가까워졌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봐봐. 내가 끓인 국인데. 어머, 오빠. 완전 진짜 장난 아니다. 저, 보라야. 그래서 말인데. 나랑 작은 가게 한번 해볼래? 헐, 완전 좋아. 나 진짜 좋아. 안 그래도 나 회사 그만두고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래? 응. 우리 완전 통했나 보다. 사실 내가 가게 자리 하나 봐뒀거든. 근데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 금방 나갈 것 같아. 아, 계약금만 있었으면 내가 바로 계약하는 건데. 정말? 계약금이 얼마길래? 당장 필요한 게 한 400 정도는. 어? 나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단 그 돈으로 계약하자. 그럴까? 응. 그럼 그 돈으로 먼저 계약할까? 응. 잠깐만. 사업을 하자고 속인 후 장보라의 돈을 받은 김우섭. 그 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김우섭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통업을 제안했던 것이죠. 이제 카드값은 다 갚았고 어디로 가볼까나? 그 후 진짜 식당을 차린 김우섭. 하지만 장보라의 신고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기에 혹시 식당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가게를 버리고 도망까지 쳤던 거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TV 출연을 결심했던 걸까요? 여보, 이제 진짜 정말 다 된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죄도 아니래. 꼴랑 몇백이잖아. 3년 동안 도망다녔으면 속지 할 만큼 했어. 그래? 그럼 일단 전화부터 해봐. 아, 여보세요? 장 PD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해장국 집인데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죄도 가벼워졌다고 생각한 김우섭. 네? 결국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013년 5월경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에 걸쳐서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42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묻어가지 않겠나, 찾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에 TV에 출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기꾼아,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냐? 야, 난 3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 너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아이 뭐 이 정도면 400만 원으로 제값 다 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거냐?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야. 알아?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분노를 무시한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